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. 건방와 미나상. 건방와 미나상. 이민정이에요. 미스터 선입니다. 환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. 네. 환불은 되도록 하지 말고 우리가 살 때 심사숙고해서 사고요. 그러게요. 글쎄요. 이거 약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환불이요? 네. 환불의 습관화. 일단, 왜 그런 걸까요? 일단 사고 집에 가서 생각하면 아 이거 괜히 산 것 같아. 그리고 환불 이런 블랙 컨슈머 좀 있어요. 아하. 네. 그래요. 네. 이게 또 일본에서 그랬다가는. 네. 환불을 하기에는 비행기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. 그렇죠. 그러므로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도 꼭 예. 네.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죠. 그렇죠. 네. 그랬을 때는 일단 그 가게가 환불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. 네. 이게 뭐 그러면 일본에 이 환불되는 가게 안 된다는 가게가 따로 있나요? 보통 대부분의 가게는 환불이 되지만 네.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영세한 가게들은 네네. 규정이 딱 없는 경우도 있고 아하.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. 세일 제품 네네. 이런 거는 교환 환불이 안 됩니다라는 걸 명시해 놓은 경우도 있겠죠. 만약에 그 우리 아들내미 신발을 사다 줘야 되는데 아들내미 발이 지금 한창 크는 중이라 네. 250인지 255인지 모르겠어. 네. 그러면 그냥 두 개를 사고 가. 그렇죠. 그래서 하나는 환불하러 와. 그렇죠. 네. 네. 이렇게 생각하면은 환불은 나쁘지 않죠. 굉장히 합리적이죠. 그렇죠. 네. 그렇게 볼 수도 있죠. 그래서 환불은 가능한가요? 하라이모도시와 데키마스카? 가능한가요가 데키마스카. 네, 데키마스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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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데키마스카 지금 우리 교재 끝나가고 있어요. 네. 데키마스카 따위의 표현을 한 10개는 배운 것 같은데요. 아,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외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. 그렇죠. 데키마스카. 야, 그렇게 쉽다는 일본어가 이렇게 어려운데요. 다른 언어들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? 뭐, 근데 다 똑같지 않아요? 외국어? 네, 기마스카. 네, 생전 처음 보는 외국어. 초반에는 어렵긴 다 마찬가지죠, 뭐. 가능한가요? 데키마스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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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하라이모도시와 데키마스카. 하라이모도시와 데키마스카. 하라이모도시와 데키마스카. 하라이모도시와 데키마스카. 차라리 이 하라이모도시 같은 건요, 자주 들리지 않아서 좀 어렵고. 네. 그 다음에 환불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자주 쓰이지도 않고 네.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네. 그래도 환불이라는 명확한 이미지가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뭐 검정색이면 검정색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가능한가요? 이시겠어요? 아니시겠어요? 이런 거는 어떤 이미지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? 네. 떠올릴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. 그러게요.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. 더 어렵게 느껴지는 네. 것 같아요. 자꾸 보게 되고 자꾸 까먹게 되고. 데키마스카 가능한가요? 네, 가능한가요? 자, 교환은요? 거우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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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우칸이 교환이고요. 네. 거우칸. 이것을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교환 가능한가요? 거래요. 모스코시 치사이 모노데 거우칸 데키마스카? 와, 저는 이거 따라할 의혹이 아니네요. 네, 이걸 조금 더 작은 것으로 교환 가능한가요? 그래요. 뭐 스코시 지사이 모노데 거강 되기마스까?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. 그래요. 이것을 오가 이제 목격적 조사 목적격 조사를이니까 네. 고래를 고래오. 네. 그쵸. 더 조금 작은 것. 뭐 스코시 잠깐만요. 치사이 모노데 교육한 치사이 작은 네 이건 좋은데요. 네. 모스코시 하면은 더 조금 작은 것이거든요. 네. 근데 생각해 보세요. 더 작은 것 해도 되고 조금 작은 것 해도 되잖아요. 네. 더 조금 작은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어떤 언어의 중복이기도 하면서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기도 한 네네. 비합리적인 어떤 언어 생활의
표상이라고 볼 수 있는 중복 표현. 그렇죠. 네. 그것도 강조가 아닌 중복인 거예요. 그러네요.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표현이 우리말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아함을 갖고 있었는데 네네. 일본말에 똑같이 있네요. 그러게요. 약간 언어적인 습관인 것 같아요. 더 조금 작은 거. 네네. 그건 도대체 얼마나 작은 거야? 더 작은 거예요? 조금 작은 거야? 더 조금 작은 거. 그래서 모스코시, 모스코시, 모스코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네요. 네. 그래서 모스코시가 항상 이렇게 같이 붙어다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. 근데 우리말로는 조금 더인데 네. 영어로는 더, 아, 일본말로는 더 조금. 더 조금 모스코시. 네. 이렇게 모스코시. 그러면은 와인을 따라주고 있을 때 모스코시 모스코시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. 그러게요. 모토모토와 비슷하게 쓸 수 있겠네요. 모토모토. 네. 모스코시. 자, 어떻게 다른가요? 모토모토는 무슨 뜻이고요? 모토는 그 단어 자체로 그냥 더. 네, 더가 되는 거고요. 모스코시는 참 이거 한국말로 표현하자니 참 별로 둘이... 다른 게 없는 것 같은. 둘이 합쳐서 주로 사용되는 아이인가요? 모우는? 네. 모우는 더 뭐뭐하다라고 뒤에 반드시 단어가 다른 단어가 와야 되는 거죠. 네. 그래요. 네. 스코시는 조금이란 뜻이고요. 네. 그래요. 그러면은 스코시와 모스코시는 반대말이 돼 버릴 수 있네요. 상황에 따라서는 스코시 조금 뭐 스코시 조금 네. 더 반대말이요? 네. 네. 예를 들어서 밥 먹을래? 그러면 스코시 데스 하면은 조금 달라는 거고 네. 뭐 스코시 하면은 어쨌든 추가로 더 달라는 거고 그렇죠. 그러네요. 그러네요. 네. 네. 그러든지 말든지. 자, 이것을 조금 더 큰 것으로 교환 가능할까요? これを もう少し大きいもので交換できますか? 大きい, 요건 큰 거죠. 네. 그렇죠. 우리 もう少しえだ 괄호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렇죠? 너무 복잡하면 빼라면 빼라. これを大きいもので交換できますか? 아하. 모노데 것으로. 네, 것으로. 것으로. 이런 게 안 외워진단 말이에요. 그럼요. 것으로는 이미지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 이런 건 오키모노데 이렇게 그냥 붙여서 외우시는 게 아, 조금 나을 것 같아요. 큰 것으로 네. 오키모노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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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환 되키마스까? 교환 되키마스까? 아, 교환이 아니죠. 교환 되스키. 교환 되키마스까? 교환. 교환 되키마스까? 교환 되키마스까? 이것을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세요. これを他のものと交換できますか? 他の가 다른이었죠? 네, 다른. 他のものと交換できますか? これを他のものと交換できますか? 아, 어려워요. 저는 이거 그냥 한 번 사면 그냥 쓸래요. 아니면 우리 좀 정말 쉽게 가죠. 交換 ください. 그렇게요. 네, 교환해 주세요. 고깡 구다사이. 그럼 이제 디테일을 물어보겠죠. 어떤 걸로 하고 싶으신지. 네. 손가락으로 적어요. 이렇게. 적어. 자, 이 책이 이제 막바지를 이르다 보니까 네. 조금 한번 이런 도전해 봐라라는 네, 게 나왔고요. 복잡한. 사실 이런 의미도 있어요.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깡의 교환이고요. 네. 고깡 구다사이는 할 수 있으니까. 그쵸. 할 수 있으니까, 다른 단어들을 같이 배우는 의미에서. 그러니까 사실 일본어는 어휘잖아요. 그쵸. 어휘력이 일본어 실력이다. 그러게요. 네, 왜냐면은, 조사 좀 더 배우면 되는데. 그쵸. 조사는 뭐 금방 배우니까. 그렇죠? 조금 어렵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라는 의미였습니다. 그쵸? 네. 자, 그러면 이걸로 우리 쇼핑 끝났고요. 네. 쇼핑구. 가 끝났고요. 네. 자, 비상 상황을 남겨두고 있네요. 네,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. 그럼 우리 또 내일 만나요. 마타시타. 마타시타.